새누리당이 춘천시장 예비후보를 3명으로 압축시키자 야권 후보 3명이 후보 단일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첫 모임을 갖고 조율에 나설 계획입니다. 단일화가 안 되면 승리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단일화 성사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춘천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출신 후보 진영이 내세우는 단일화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압축됩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춘천 시민의 표심을 움직인 뒤 적당한 시기에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포석입니다. 최초 여성 춘천시장을 꿈꾸는 김혜희 시의원은 야권 후보 단일화에는 동의하지만 단일화 합의로 보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그 단일화라는 시점 자체가 지금 표현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시민들의 열망을 압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그 시점에 뭔가 큰 힘을 함께 몰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 당연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 소속을 내세우며 춘천시장에 도전한 이재수 시의원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도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시민사회에서 만든 원탁회의가 이름은 어찌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거기서 결정되어지는 대로 전 단일화에 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시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며 출사표를 던진 변지량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통해 힘을 모으는 만큼 야권 단일화는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춘천 시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주 세력들이 세 분이 좀 출마를 좀 했는데 그 단일화는 틀림없이 될 거고. 이들 춘천시장 야권 후보들은 가까운 시일 내 3자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약속을 지키며 외로운 싸움에 나선 야권 후보들이 새누리당의 공천 전략에 맞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